연말 기획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올해 경남 지역의 최대 정치적 이슈였던 주민 소환을 돌아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두 수장에 대한 주민 소환은 하나는 허위 서명으로, 하나는 기준 요건 미달로 막을 내렸는데요. 갈등은 남겼지만 도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도 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윤주화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동시 주민 소환.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에 필요한 서명부가 조직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며 보수 진영은 올초 일찌감치 주민 소환을 철회했습니다. 서명부 위조에 홍준표 지사의 측근들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 임직원들과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홍 지사는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반대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에는 도민 36만여 명의 서명부가 제출됐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독단적 도정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유효 서명 숫자가 투표 청구 요건에 미달해 주민 소환 투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10달 동안 이어진 주민 소환 운동은 홍 지사에게 정치적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주민 소환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관위가 이것들을 이행하면서 작은 부분들의 행정적인 처리들이 굉장히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록 갈등과 폭풍은 남았지만 경남에서 처음 있었던 주민 소환 운동은 지역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또한 우리 도민들이 과거에 비해 지방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교육감 주민 소환 불법 서명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홍 지사의 측근 등은 최종심을 준비하고 있고, 도지사 주민 소환도 허위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며 주민 소환 문제는 또 다른 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